부회선 35, 안재현 32, 부부의 파경 위기로 두 사람의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HB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파경 위기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최근 소속 배우 두 사람에게 개인사 부분에 대한 의논 요청을 받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변론을 위해 실무적인 조언을 해주었다며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입장에 차이가 있는 일을 조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누구보다 두 사람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의 역할은 두 사람이 이 일을 잘 딛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잘 지내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돼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응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이 추측되고 화자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소속사 대표인 문보미 대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현재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및 SNS 등에 소속 배우 및 당사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HB 엔터테인먼트 측은 안재현 씨 및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서로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HB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최근 소속 배우 두 사람에게 개인사 부분에 대한 의논 요청을 받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변론을 위해 실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입장에 차이가 있는 일을 조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두 사람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평행선에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내린 결론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최대한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라는 부분은 당사 및 두 사람이 같았습니다. 현재 당사의 역할은 두 사람이 일을 잘 딛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잘 지내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응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두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이 추측되고 화자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이고 당사가 두 사람의 소속사이므로 앞으로 두 사람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파악하고 있는 한 사실의 근거에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및 SNS 등에 소속 배우 및 당사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